청주시가 중앙공원 역사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KT 건물과 부지 소유주에게 310억 원을 매입 비용으로 제시했습니다. 감정가 430억 원 매입은 불가하다며 역사공원 축소도 감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명암타워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서 청주시로 운영권이 이전됐습니다. 흙물로 변해버린 건물을 청주시가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내 농가에 모바일 영농 애플리케이션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병해충과 농약 알림 정보는 물론 출하 가격과 경매 동향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어 인기입니다. 관광도시 단양군이 레저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 내 관광업체 등의 일자리 연계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재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조직위원회 인사 문제로 정면 충돌하면서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첫 단추도 꿰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유대회 충청권 유치를 주도했지만 사무처 소재지나 조직위 인선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해왔는데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더 답답하고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대한체육회는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 설립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다는 내용의 체육인 결의문을 발표합니다. 다음 날 문체부는 체육회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충청권 4개 시도까지 문체부의 힘을 보태며 강대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사무총장을 둘러싼 팽팽한 대치입니다. 체육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요구한 사무총장 1인 체제를, 문체부와 4개 시도는 상근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2인 체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 체제로 합의한 듯 보였던 문체부와 4개 시도가 체육회와 뜻을 달리한 건 각자 내려놓기 어려운 인사가 있어서라는 분석입니다. 우선 이창섭 상근 부위원장 내정자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선거 핵심 인사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강로 사무총장 내정자의 경우 업무 배제 조치에 대통령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문체부가 법적 분쟁을 우려해 입장을 바꾼 상황입니다. 대회 유치를 처음 제안하고 이번 인사 문제에 비교적 자유로운 충북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입니다. 체육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경기장 배정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이제 조정이 돼서 하나하나 맞춰갈 그런 시점인데 조직이 구성 조차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답답한. 유치위는 조직위 설립 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한 번 더 요청했지만 피쇼의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개최지 변경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피스 입장에서는 지금 경쟁했던 노스캐롤라이나 쪽에서 웨이팅한 상태고요. 피스는 언제든지 지금 취소할 수 있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국제대회라는 큰 그림을 향해 힘을 합쳐서 속도를 내야 하지만 책임 공방만 지속하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평생 억척스럽게 모은 전 재산을 충북대에 기부해 감동을 준 전정숙 여사가 향년 98세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전정숙 여사는 증평에서 50여 년 동안 미장원 등을 운영하며 모은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난 1997년 충북대 장학금으로 기부한 데 이어 2015년엔 마지막 재산 3억 원 상당의 건물까지 충북대에 희사했습니다. 충북대는 충북대학교 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장지를 교내에 마련하는 한편 추모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장기간 흙물로 방치되어온 명암타워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면서 청주시로 운영권이 이전됐습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명암타워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인데 김세희 기자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봤습니다. 계단과 바닥 곳곳이 파손되고 여기저기 잡초가 무성합니다. 한때 청주시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됐던 명암타워의 현 모습입니다. 2003년 지어진 뒤 기부 체납 조건으로 20년 무상 사용하던 사업 시행자가 경영난을 이유로 수년 전부터 손을 뗀 이후 줄곧 방치되면서 건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변했습니다.
청주시가 여론수렴 플랫폼인 청주시선을 통해 명암타워 이미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37%가 노후한 이미지를 느낀다고 답했고 특이하다, 이상하다 순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명암타워에 어떤 시설이 조성되길 바라나는 질문에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야간경관 조성을 꼽았고 어린이 특화공간, 박물관과 예술공연시설 순으로 의견이 많았습니다. 안 쓰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흥물이거든. 근데 이걸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좀 더 활용했어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 전시도 괜찮고 그림전도 괜찮고. 참여 공간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많은 시민들이 산책도 많이 하는 공간이고 사색을 즐기는 공간인데 좀 운동시설이나 시에서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청주시는 명암타워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1월 연구 용역 착수에 나섰고 오는 16일 최종 용역 보고회 결과 등을 토대로 활용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종 보고회에 의한 최종 방안이 나오면은 그 방안에 따라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이 청년 창업이 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하겠습니다. 명암타워는 꿀잼 도시와 연계할 경우 청주의 명소로 거듭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흉물로 변해버린 건물을 시내 안수로 되살릴 수 있을지 그 활용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중앙공원 역사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청주시가 현재 의회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KT 건물과 부지 소유주에게 310억 원을 최대 매입 비용으로 제시했습니다. 청주시는 감정가인 430억 원으로는 절대 매입이 불가하다며 역사공원 축소도 감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중앙공원 역사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옛 KT 건물과 부지 매입 비용으로 제시한 310억 원은 당초 예상했던 300억 원에서 10억 원 늘린 것입니다. 비록 감정가가 430억 원이지만 청주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활용 방법을 찾기 어려운 땅인 만큼 이 금액이면 적정하다는 판단입니다. 청주시의 이 같은 제안에 소유주 측은 내부 논의를 하고 있지만 매수 금액의 적절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어느 정도 절충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의 역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협상이 불발되면 새 통합시청사가 완공된 이후 현 임시청사를 철거하고 청년각과 중앙공원을 잇는 수준의 예상보다 축소된 역사공원화 사업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은 기존에 있는 중앙공원과 KT 건물 이제 임시청사 합쳐서 넓게 할 계획이었는데 KT 건물이 안 된다면 임시청사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 건물에 맞는 공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 청주중앙공원 일대를 읍성지구 단위계획으로 묶으면서 시동을 건 중앙공원 역사공원화 사업. 10년이 지나는 오는 12월이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청주시의 매입 의무는 없어 적정한 선에서 양측이 타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도내 농촌 지역에 모바일 영농 애플리케이션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산과 출하, 판매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농민들의 영농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올해 출하를 마친 한 수박재배 농민은 석 달 전 스마트폰에 설치한 농사용 스마트 앱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병해충과 농약 알림 정보는 물론 출하 가격과 경매 동향 등을 간단히 손안에서 확인하고 출하를 마쳤습니다. 출하 직전까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번거로움이 사라졌고 급할 땐 운송 차량에 실시간 예약까지 가능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출하 전망치라든지 가격 동향 또 이제 그런 관측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하나의 앱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시간도 좀 절약이 되고. 영농 스마트 앱 오늘 농사의 도내 가입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농협조합원 15% 정도가 석 달 만에 가입을 한 것으로 충북 농협 측도 영농 앱 확산 속도에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농 일지 등 귀농 귀촌 사례와 영농 정보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면서 일반인들의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과 절세 혜택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작물의 가격이나 병충해 정보, 농업 보조금과 같은 영농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자 개발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영농 종합 플랫폼의 확대에 반가움을 나타내면서도 가장 시급한 영농 인력 수급과 농자재 구입 등의 기능이 빠져 있다며 조속한 추가 기능 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충북 지역에 몰아친 기습적인 우박과 돌풍으로 도내 540개 농가 302.6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피해 면적은 충주가 120헥타르로 가장 많고 영동 106헥타르, 괴산 32헥타르, 음성 19헥타르, 단양 17헥타르, 제천 7헥타르 등입니다. 피해 농작물은 사과가 115헥타르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복숭아 73헥타르, 자두 10헥타르, 포도 7헥타르 등 과수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단양군은 한 해 1,000만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관광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엔 새로운 관광자원, 레저업계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문가를 양성해 취업까지 연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패러글라이딩으로 유명한 단양군 양방산 활공장. 패러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한 교육생이 장비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륙 준비를 마친 뒤 힘차게 상공을 가릅니다.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지상과 공중훈련을 거쳐 개인 비행훈련에 돌입한 겁니다. 단양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레저스포츠 전문가 양성 과정의 일환으로 단양에 거주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귀촌을 한 지가 지금 한 8년치 돼요. 그래서 특별하게 직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농사도 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단양에 마침 이게 패러글라이딩이 여기 성지다 보니 이런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극 하겠다고 지원을 했죠. 올해는 스킨스쿠버와 동력 수상 레저 전문가도 양성합니다. 갓 20살이 된 청년부터 퇴직 후 귀촌한 장년층까지 여러 연령대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단양에서 그 레저 스포츠가 이제 활성화된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미리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지역 내 도담산봉 유람선과 패러글라이딩 업체 등의 일자리 연계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저 스포츠 분야가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일자리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면 특히 6기까지 배출되는 우리 교육생들이 일자리 기회가 많이 부여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전문가 과정을 통해 응급처치 95명, 인명구조요원 74명, 동력 수상 조정면허 92명 등의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단양군은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는 전문가를 다양하게 육성할 계획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여름철로 접어들었지만 독감 유행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 따르면 5월 28일부터 일주일간 도내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1,000명당 39.2명으로 집계돼 유행 기준의 8배에 달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올해 이례적인 현상에 대해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와 봄철 활동량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와 충북문화재단은 기업의 사회공헌과 문화예술의 상생발전을 위해 메세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메세나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과 공동사업 개발, 홍보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지난해 제정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2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릴레이 기부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꿀벌 집단 폐사 피해 농가에 대해 꿀벌 구입비 25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월동 기간 꿀벌 피해를 입은 도내 거주 양봉 농가로 이미 꿀벌을 구입한 농가도 심사를 통해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월동기 동안 도내 양봉 농가가 사육하는 꿀벌의 66%가 사라지거나 폐사했습니다. 충청북도와 도내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자동차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버스와 택시, 화물 차량 등의 사업용과 자가용, 이륜차의 위법 행위, 위법 운행과 불법 튜닝, 공항과 터미널, 승강장 등에서의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 징수 행위 등입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다음 달 7일까지 외국인 홍보대사 50명을 모집합니다. 외국인 홍보대사 모집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가운데 한국어와 외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SNS를 통해 청주의 문화예술과 비엔날레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홍보대사에게는 공예 체험과 입장권, 기념품 등이 지원됩니다.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다음 달 창사 이후 처음으로 국제선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180석 규모의 항공기를 투입해 다음 달 6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매일 오사카 노선을 정기 운항할 예정입니다. 에어로케이는 항공기 추가 도입을 통해 일본 삿포로와 오키나와, 나고야, 대만과 몽골, 마카오 노선 등 국제선 운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방청장 A씨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 측은 국립소방병원 추진 경고와 문건 등을 특정 컨소시엄 브로커에게 보낸 행위 등은 인정했지만 검찰의 나머지 공소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또 심사위원 포섭 등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방위 B씨 등 7명도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6명이 숙소에서 무단 이탈해 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훈군에 따르면 베트남 하장성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6명이 지난 10일 새벽 숙소인 알프스 자연휴양림을 무단 이탈해 출입국 관리소에 통보했습니다. 당국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이들의 이동 경로를 찾고 있지만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연 계절 근로사업 협약을 통해 보훈군에 배정된 베트남 계절 근로자는 49명으로 군은 추가 이탈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으로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문제는 현재 갈등 때문에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대회 무산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서로 협조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기관들의 기싸움 때문에 대회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